예, 지금부터 제9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인 인사하시겠습니다. 제9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10일에 유장수 최저임금 연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8명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기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책연구소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벌써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악화시켜온 정부와 집권여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2년 새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망쳐놓았습니까? 저는 작년 9월 당 대표에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고 정 안 되면 금년 6월까지 유예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또 하태경 최고위원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주휴수단, 이러한 것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대기업 운영 악화에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마당에 그 고리를 잠깐이라도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버스 대란도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하면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최저임금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사회적 평등지수도 악화시켰습니다. 생산, 소비, 수출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정당성만을 강조해오다가 최근에야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언급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시킬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2년이 무슨 소용입니까?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을 바로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를 전환하십시오. 친노동 반기업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와 친기업으로 철학을 바꾸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그것이 신뢰 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반응을 내놨던 그가 하루 만에 수위를 조절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뜻을 나타낸 것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북한의 한 민간 선전 매체는 대북 지원을 생생 어제 북한의 한 선전 매체는
대북 지원을 생색내기라고 비판하고 또 다른 선전 매체는 미국의 승인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책으로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북한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하고 또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까지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쪽에서 평화의 길로 답해야 합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과 야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과 무모한 언행으로 남한 정권을 비난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지지하는 것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나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의 6.6%인 380만여 명이 기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동포의 관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인도적 지원이 가지는 중요성은 고 정주영 회장의 솟대방북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자연재해로 인해 2-300만 명의 주민이 아사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 상태를 겪고 있었지만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 역시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 정주영 회장의 결단으로 남북대화와 경협의 문구가 트이자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을 방문하여 옥수수를 전달하고 온 법륜스님께서도 미사일을 쏘든 안 쏘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사실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아 상태에 빠진 우리 민족을 돕는 일에 정치와 이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북 식량 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상호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자칫 남남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반대파들을 설득하고 국론을 모으는 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원내대표입니다. 네, 스스로 내인덕을 고백한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소통과 협치만이 국정을 이끌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눴던 대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가 꺼져서 녹음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대화 중에 이 원내대표는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 장관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 이 원내대표 의견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관료와 공무원들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인물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당의 눈을 고백하는 것이 기억을 했습니다. 취임 2주년 만에 내인덕에 빠져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었습니다. 백번 양보에서 두 사람이 대화 내용처럼
관료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며 이제 2주년을 맞은 정부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관료 및 공무원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 특히 관료들이 업무 행태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식이 이런 상황으로 드러난 바람에 앞으로 부처 공무원들이 더더욱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청와대 눈치보기, 당 눈치보기에 급급할까라는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능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인데 오히려 관료와 공무원 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외 상황이 어느 하나도 문재인 정부에게 호의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우선하기보다 자기들 편이나 자신들 목소리부터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 생각에만 빠져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노력보다는 과거 정보를 들춰내는 것에 우선하고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위기라고 하는 경제 상황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협치를 위해서 통큰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의 동시 논의 등 제1야당의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관료 및 공무원과의 격이 없는 소통으로 정부 정책에 신뢰를 주고 함께 해줄 것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들만이 옳은 것이고 자신들만이 선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 특유의 이분법적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열린 자세로 공감을 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협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대란을 눈앞에 두고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부각되는 정부의 정책 무능과 버스에서의 노력이 저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버스에서의 보조금 횡령, 부당 수령뿐만 아니라 불법 정비의 부품비까지 부풀려서 세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어 받아챙기는 비리가 비일비재합니다. 버스회사의 족별 경영은 더 과관입니다. 버스회사 사장의 20대 딸부터 동생, 삼촌, 조카 등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이런 세태가 깊은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는 민생, 시급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버스 요금을 지자체에서 200원을 올려 받으라며 본인들의 무능의 결과를 국민더러 책임지라고 합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먼저 버스회사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지자체의 부실 행정이 공영버스의 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리 감독의 부실이 결국 국민의 버스 요금과 세금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근본으로 들어가서 왜 주 52시간 근로제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지 국민의 고통을 주고 불행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무책임한 주 52시간 정책의 출구가 결국 국민의 주머니가 되는 지금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위선으로 망한다더니 무려 최저임금 괜찮다고 위선부리다가 있고 지금 국민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국민에게 소득을 올려주겠다,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라는 것은 기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위선을 버리고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며칠 전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창당정신에 입각해서 화학개혁 장악의 길을 간다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그 백드롭에도 그 화학개혁 자강 키워드를 적어놓으셔서 아주 성수가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지도부나 공식적인 회의에서 진보, 보수, 중도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학, 개혁, 자강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앞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부활한다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든 선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 선언을 지금의 정치 환경에 맞춰 표현하면 반민, 반자, 반민주당, 반자한당, 반기득권 노선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당선될 원내대표께서도 원내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노선에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며칠 전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유승민 사당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한다는 등의 악담을 하셨습니다. 악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사퇴 공격을 받는 데 있어 박지원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손 대표가 정계 개편의 키를 쥐고 있다는 등의 덕담을 하고 탈당해서 가차자는 등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안철수 유승민 두 분과 지지자들께서 손 대표가 호남 의원들과 손잡고 민주당, 민평당과 연합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총리, 나아가서는 대권 후보까지 넘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했고 그것이 사퇴 주장에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에 덕담보다는 악담을 많이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해 주시면 당이 갈아탈 것 같습니다. 박 전 의원님은 늘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엣지 다른 방법에 대한 훈수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 정치의 원로로서 한국 정치가 왜 사부 소리를 듣는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